자, 이번 시간 59강 기타사항 두 번째가 되겠는데요. 해당 파트에서는 금융소득 세액 계산 사례가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여러분 이제 이후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예시된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그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종합과세 되는 6가지 소득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6가지 소득 중에서 이자와 배당을 더해서 뭐라고 하냐면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이자와 배당을 다 더한 다음에 거기에서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갖다가 뺍니다. 빼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이걸 먼저 구해야 되는데 전체 금융소득 중에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그다음 분리과세 되는 것들을 갖다 추려서 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비과세와 분리과세 되는 것들이 어떠한 그 금융소득으로 해서 나와 있는지 각각을 갖다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갖다 쭉 나열을 해요. 그럼 그 중에서 비과세 되는 것도 있고 분리과세 되는 것도 있는데 얘네들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비로소 전체 중에서 종합과세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정확한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되는 분류가 굉장히 여기에 문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살펴보시면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것으로 해서 나눠져 있어요. 다시 비과세 금융소득 안에서는 소득세법상,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되는 것으로 다시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뭐냐? 똑같은 비과세 금융소득인데 소득세법상,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서 나누는데 이걸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까? 라는 것인데요. 구분해서 외우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여기에서 나온 비과세 금융소득은 내용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약간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내용상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소득세법에서 어떤 비과세 항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걔는요, 특별히 어떤 시간상의 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냥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쭉 가요.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주로 어떤 게 많이 들어가냐면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금융소득으로 된다라고 하면 소득세법과 달리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일몰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몰. 자, 일몰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이 뭐 바닷가나 이런 데 산에 가시면은 어느 날 이제 해질녘 쭉 해서 해가 넘어가는 걸 보면은 놀이 쫙 지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일몰이라고 해요. 일몰.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상에 어떤 비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요. 언제까지라는 기한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특별한 어떤 다른 내용이 없이 얘를 갖다가 연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시점 됐을 때 얘는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세법,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금융소득은 나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융소득 보시면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이제 신탁이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여기에 신탁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A가 자신의 재산을 갖다가 신탁 회사에 맡기죠. 이걸 좀 운용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탁 회사는 이걸 갖다 운용해서 그 결과를 A에게 귀속을 시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 신탁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신탁에서 발생된 것을 비과세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공익신탁법에 의해서 공익신탁 이익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비과세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공익이라는 거 도대체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뭐 종교라든지 학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신탁을 했는데 여기서 이익이 발생됐다. 그러면 비과세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보시면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험차익이란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서 은행에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해당 정기예금 상품이 1년, 2년, 3년 뒤에 만기가 됐다라고 한다면 원래 원금에다가 여기 플러스해서 이자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 이자를 보험에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보험차익이라고 해요. 보험차익. 그러니까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이 꼭 은행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보험 쪽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저축성 보험이라고 해요. 저축성 보험.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라는 것은 내가 나중에 죽으면 얼마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가 불입한 거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런 저축성 보험이라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보장성이라고, 보장성. 그래서 보험 상품은 크게 저축성과 보험 보장성으로 해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불입한 것보다 나중에 만기가 되면 더 얹어서 받아요. 자,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은행의 이자랑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요. 원칙적으로는. 다만 장기 저축성 보험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발생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여기 이제 장기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장기가 이제 기간이 소요가 되느냐라는 건데요. 10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료 납입부터 만기까지가 10년. 그 정도 상품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요. 뒤에 이제 우리가 보험편 관련했을 때 학습하잖아요. 거기에서 보다 상세하게 내용 갖다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금융소득에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보시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나와 있는 이제 비과세 금융소득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체를 다 외우는 건 어렵습니다. 주로 이제 핵심적인 내용 갖다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개인연금 저축의 이자 배당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지금 현재는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주택 마련 저축의 이자와 배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비과세가 되고 있고요. 세 번째, 이거 비과세 종합저축의 이자와 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재 보험편 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 원 이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번은 특히 또 잘 내용 갖다가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의 예탁금의 이자와 출자금에 대한 배당도 비과세를 한대요. 요거 요런 것들은 지금 현재 판매가 중단됐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비과세 혜택을 갖다가 부여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7번이 있습니다. 7번이 예전에 출제가 됐어요. 우리 사주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은 비과세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시면은 동그라미 9번에 영농, 영어 조합법인의 배당.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가시면 14번에 보시면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 중에서 200만원 또는 400만원까지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렵지만 그 중에서 제가 찝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먼저 우선적으로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학습할 때는 얘네들 위주로 해서 먼저 보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몇 번 어떻게 해요? 끝까지 네. 중간에 뭐 빼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될지를 갖다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봤던 것만 계속 보면은 나중에 그 외 부분에서 출제가 됐을 때 상당히 당황합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전체적으로 매번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두 차례 정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서 전체를 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금융소득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손목적상 이런 것들 3번, 4번, 7번, 9번, 14번 이걸 우선적으로 내용 갖다가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어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나옵니다. 자, 이것도 다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 경매 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여러 가지 빚을 빌렸는데 제대로 갚질 못했어요. 그래서 채권자들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나중에 이걸 갖다 경매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B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이 마음에 들어서 경매 입찰을 참여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 이런 것들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경락대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은 분리과세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교재를 보시면은 그 옆에 동그라미 1번을 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원천징수 세율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동그라미 1번 관련했을 때 발생된 이자가 있다고 한다면 걔네들은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몇 프로로 한다는 거예요? 14%를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4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요 밑에 나와 있는 그 교재 3번으로 해서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동그라미 1번 자 이런 것들하고 좀 비교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비실명 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되는 이자와 배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과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동그라미 2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분리과세의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 지금 3번에 1번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은 금융회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금융회사 관련했을 때 비실명, 그러니까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무려 원천징수가 90%로 된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이자 관련했을 때는 이거는 금융회사 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융회사 외, 외에서 발생된 것은 원천징수 세율이 42%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똑같은 분리과세인데 전반적인 설명이 비슷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분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설명되고 있는 동그라미 2번은 금융회사 외, 외에서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번의 동그라미 1번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똑같이 실제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비실명 관련했을 때 내용이긴 한데 그거는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한다라고 한다면 90%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2017년 12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으로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내용에서 주의해야 되냐라고 하면 일단 요건. 10년 이상 장기 채권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분리과세를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요건을 다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지는 않아요. 만약에 신청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라는 거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요건 10년 이상, 3년 이상 계속 보유 그리고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과세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이 동그라미 2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분한다라고 하면 금융회사에서 발생된 것은 이거 금융회사 외라고 한다면 42%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각각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직장공제 추가반환금이라고 돼 있죠. 이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직장에서 공제 이 회를 갖다가 조직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조그만 회사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요. 약간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적으로 공제회를 갖다가 만듭니다. 그러면 급여를 받을 때 공제회비를 얼마씩 매달 띄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불입한 게 쭉 누적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제가 재직 중에 무슨 사고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받습니다. 받아요. 근데 내가 불입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퇴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를 받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플러스 알파 되는 이 금액은 뭐냐라는 건데 이자다라는 거지, 이자. 이자, 그래서 이자는 여기 이제 직장 공제에 초과되는 반환금을 이자 성격으로 봐서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느냐라고 했을 때 분리과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뭐냐면 다른 것들은 다 일정한 세율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 공제 초과 반환 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세율로 해서 표시되지 않고 기본 세율로 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 세율이라는 것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얼마 이렇게 세율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00까지는 뭐 6%, 그 다음에 4600까지는 15% 이런 식으로 해서 율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와 같은 율을 갖다 따르겠다라는 게 기본 세율이에요. 기본 세율. 각각의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게 기본 세율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다르게 특정한 율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좀 주의하시고요.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와 배당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제가 예전에 그 예금 거래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해가지고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자연인도 있지만 법인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얘네들이 약간 겹쳐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법인격 없는 단체라고 했었는데 법인격 없는 단체를 세법에서는 두 가지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개인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인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 법인격 없는 단체를. 자, 그 중에서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갖다 표시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얼마로 해서 원천징수하느냐? 14%로 하면서 분리과세하겠대요. 분리과세. 이거 개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 법인이 아니라. 예.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갖다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해요. 세법상.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했기 때문에 내용 갖다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분을 제외합니다.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금액은 14% 또는 25%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의외로 이해하기가 조금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소득세법상 분리과세라고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요. 분리과세. 만약 이러한 상품에 가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정한 율에 따라서 그냥 원천징수라고 그냥 끝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여기에 속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오히려 이게 더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약간의 여윳돈이 있어가지고 땡땡 은행에 돈을 갖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자를 갖다 10만 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 14%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14%로. 그런데 제가 받은 이자 소득의 연간 규모가 사실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기 위해서는 이자와 배당을 2천만 원 초과를 해야 돼요. 그거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죠. 뭐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10만 원이면. 그렇다면 제가 10만 원을 갖다 받아서 얘를 어떻게 하냐. 금액적으로 아주 크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14%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 모여요. 그러니까 제가 점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져서 계속 돈을 갖다가 저축하는 규모가 커지면서 어느 순간에 뭐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딱 불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제가 중간에 어떤 금융상품을 갖다 다시 뭐 다른 거 갈아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많이 벌어서 더 많은 금액을 갖다가 예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금액이 옛날에는 이거였는데 지금은 한 3천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된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제가 특별히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는 2천만 원을 갖다 초과했기 때문에 상품이 달라진 건 아니지만 금액적으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2천만 원까지는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그냥 은행에서 얼마 떼고 그냥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넘어섰으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과세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여기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특별한 소득세법상, 조특법상, 분리과세나 비과세 이런 상품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품에 가입했는데 소액으로 2천만 원 이하로 해서 이자를 받았다, 배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원천징수를 해버리고 그냥 끝나요. 근데 얘가 금액적으로 커지면 이걸 갖다가 약간 달리 종합과세하는 방식으로 해서 계산을 갖다가 이제 별도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14%로 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갑자기 25%가 나와서 당황스럽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25%는 왜 갑자기 등장을 했느냐라는 건데, 요거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14%지만 여기서는 25%를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있어요. A가 있고 여기 B가 있습니다. A랑 B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A가 B한테 물건을 판매하고 여기서는 이제 대금을 결제하는 이런 흐름이었는데 어느 날 요 A가 돈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원래 A는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러니까 의류를 갖다가 뭐 도소매했다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의류를 갖다가 이렇게 주로 소매로 해가지고 사고 팔고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돈이 좀 필요했는데 마침 좀 그 B랑 거래를 해왔으니까 B한테 부탁을 합니다. 미안하지만 혹시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한테 좀 빌려다오. 내가 언제까지 갚을게. 그리고 대신 이자를 얼마 쳐가지고 내가 주마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가 그래요. 뭐 몇 년 동안 성실하게 거래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A가 정해진 기간까지 그걸 갖다 다시 변제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000만 원 빌려주고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즉 이자를 쳐서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개인 사업자 간에 이렇게 플러스 알파 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과세입니다. 원칙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걸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렇게 표현해요. 의미는 뭐냐라고 하면 A와 B가 각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자신들의 고유한 사업 영역은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관련했을 때 받았다라고 한다면 영업대금이 있지만 지금 이거는 그거와 관계없는 다른 목적으로 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쳐서 갚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플러스 알파 되는 이자 성격을. 자, 그런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요. 원천징수 세율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1,000만 원 갚으면서 이자를 만약 거기다가 100만 원 해가지고 줬다라고 한다면 100만 원 지급하는 자가 거기서 25%를 떼고 나머지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5%를 떼고 물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율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 원천징수 세율입니다.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여기서 다시 1.4%를 갖다가 가산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제시된 내용은 전부 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세율이 제시가 되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런 성격으로 해서 뭔가를 더 받았다라고 한다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한다라는 거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우리 그 사례 문제를 갖다가 접근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면 197페이지에 거기에서 사례 3번을 갖다 보시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원천징수 세율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위에서 나와 있는 것들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제 분리과세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금액적으로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얘네들 갖다 또 다른 말로 교재에서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조건부로 해서 과세되는 것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소목적상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중에서 소득세법에 의해서 쭉 열거된 거 있죠? 이거는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보시면 자, 1번은 사실상 큰 의미는 없어요. 1번에서 설명되는 것은 뭐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 기반시설 관련했을 때 어떤 내용 채권으로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떻다 저렇다라고 해서 추가로 설명되고 있지만 사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다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1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3번에 보시면 세금의대 조갑저축의 이자와 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뭐 더 추가해서 판매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세금의대 종합저축의 이자와 배당 관련했을 때는 9%로 원천징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쭉 보시면 보세요. 2번 내용이 있고요. 밑에 7번 내용 갖다 쭉 보시면 이거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소득세법상의 내용하고 보세요. 이게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분리과세인데 그 앞에서 봤던 여기 그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라고 해서 설명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거랑 보시면 유사한 부분이 나와요. 영농, 영호, 조합법인의 배당.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관련했을 때 설명된 내용이 있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 금융소득이라고 하고 뒤에 갔더니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분리과세 금융소득으로 또 한 번 소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똑같은 거 가지고 비과세 된다 또 여기서는 분리과세 된다 라고 설명하니까 약간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앞에서 설명된 비과세와 뒤에서 설명되고 있는 분리과세 있잖아요. 내용상은 똑같은데 다만 금액적으로 어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상품에 따라서 일정한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돼 있고요. 여기를 넘었으면은 요거는 분리과세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나오는 영농, 영어 조합법인의 배당이라고 한 것은 앞에서 조특법상 비과세되는 것들 나왔잖아요. 그건 뭐냐? 일정한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걔를 넘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5%로 해서 분리과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있는데 어느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해주는데 만약 거기를 갖다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분리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갑자기 이제 조건부 과세 대상이라고 해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실은 선박 투자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 그 다음에 해외 자원개발 투자회사, 자원개발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 관련했을 때는 예전에, 지금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요. 2016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은 과세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2015년까지는 비과세를 하거나 또는 분리과세를 해서 처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품들이 어느 시점에서 그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도 보시면은 해외 자원개발 투자회사, 뭐 해외 자원개발 투자 전문회사로부터 받는 배당도 요거는 2017년 이후라고 했었으니까 2017년 이후부터는 과세되는 소득으로 해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비과세 되거나 분리과세 되는 형태로 해서 온갖 처리가 돼 왔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조건부 과세라는 것은 예전에 이러이러한 상품들이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됐었는데 일정 시점 이후부터는 과세되는 소득으로 해서 바뀌었다라는 의미로 해서 조건부 과세 대상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내용 갖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리과세라고 되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실명 금융자산이다.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된다라고 한다면 무려 원천징수세율이 90%예요. 90%. 그러면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10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99%를 띈다는 거죠. 여기 소득세 90%와 지방소득세 9%까지 계산하면 99%를 띄어요. 99%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비실명 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받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거의 다 어떻게 해요? 원천지수 고유로 때려가지고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 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여기는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2000년까지는 이거 2001년부터는 15%로 해서 이렇게 원천징수 되는데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비실명 채권에서 발생된 이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예전에 우리나라가 IMF를 갖다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굉장히 그 혼란의 시기가 왔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고도 이제 바닥이 나고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이 난국을 갖다 타개하기 위해서 이 묻지마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이 묻지마 채권 관련했을 때는 사실상 이걸 갖다가 나중에 그 채권을 산 사람들이 돈으로 이제 그걸 갖다가 찾으러 오겠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아니면 그 자금에 대한 원천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따지지 않겠다라고 해서 발행한 채권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정 시점까지는 20%, 그 다음에 2001년부터 이후는 15%에서 원천징수하면서 분리과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비과세되는 것과 분리과세되는 것을 갖다가 구분해서 얘네들을 빼야 돼요. 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소득세법상,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에 각각으로 해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목적상 소득세법,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비과세와 분리과세를 나눠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리고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관련했을 때 각각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원천징수세율이 제시돼 있잖아요. 그것도 학습을 해야지 보다 우리가 완벽한 공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좀 쉽지만 않지만 이런 것들은 몇 번 이렇게 계속 보시면서 눈에 익히는 작업들을 갖다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차원으로 해서 내용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2천만 원 초과되는지 여부를 갖다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금융소득이 발생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은행 이자가 있어요. 그게 한 1천만 원. 그냥 공을 갖다가 편하게 이렇게 길게 세 개 이렇게 쓰느니 그냥 길게 해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1천만 원. 그 다음에 배당을 받았어요. 배당. 배당을 어떻게 받았냐면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을 예를 넣어서 한 500을 받았어요. 500을. 그 다음에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제가 한 7천만 원 정도 받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비과세가 어떻다라고 해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비과세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않고 여기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비과세 상품을 여기다 딱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네가 과연 이걸 구분할 줄 아느냐 이걸 먼저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자 비과세가 그냥 700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금액을 다 더하시면은 2,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비과세와 분리과세 되는 소득을 갖다 제외해서 2천만 원이 넘는지 이걸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계산하면 2,200이 되지만 비과세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얘는 빼고 제외시키고 계산하면은 금액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있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느냐? 안 된다. 왜? 2천만 원 안 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비과세와 분리과세 되는 소득을 제외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그 소득세법,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비과세와 분리과세 상품을 알아두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만약에 계산해 봤더니 2천만 원이 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 이자가 있고 그 다음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이라고 가정할게요. 요게 한 1200만 원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보시면 22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판단은 기준된 금액이 얼마였어요? 20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 초과되는지 여부를 따져봐라라는 거예요. 초과되는지. 초과되죠? 초과됩니다. 2200이니까. 그렇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의하실 것은 2000만 원 이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2000만 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2000만 원 초과입니다. 초과. 자, 그래서 초과된다라고 하면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는 금융소득이 전체를 다 계산해 보니까 1999만 9천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B라는 사람은 금융소득 전체를 다 합산해서 계산을 해 봤더니 2000, 그 다음에 00,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2천만 원하고 천 원. 그 다음에 여기서는 2천만 원 중에서 천 원이 모자랐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하기 위해서는 2천만 원 초과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누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라는 겁니까? 이 사람이 되는 거죠. 2천만 원 초과했으니까. 천 원이 초과돼서. 근데 이 사람은 초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종합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되고.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전체를 전부 다 종합과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누구는 천 원이 넘어서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급격하게 세부대 확 늘어납니다. 반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A는 2천만 원에서 천 원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고 그냥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돼 버린다라고 한다면 불과 얘와 얘 차이는 2천 원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런데 그 2천 원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로는 전체를 다 종합과세한다라고 하지만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좀 더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종합과세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전체를 다 종합과세한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쭉 보면은 2천만 원까지는 그냥 원천징수한 것처럼 똑같이 계산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A와 B 사이에서는 불과 2천 원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B는 2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종합과세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2천 원 때문에 누구는 종합과세, 누구는 그냥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이렇게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보세요. 아까처럼 2천만 원하고도 천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원래 2천만 원에다가 초과되는 천 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체를 다 종합 과세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급격한 요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구가 넘었다라고 해서 급격한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억울하니까 그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제는 전부 다 종합과세하기보다는 얘를 갖다 이런 식으로 과세한다는 거예요. 2천만 원까지는 여기에 14%로 해서 원천징수한 것처럼 계산한 그 내용을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종합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나온다라고 하면 전체를 다 종합과세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는 요것 때문에, 요 금액 때문에 전체를 다 종합과세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그런 점이 있구나. 라고 해서 요런 식으로. 요거는 그냥 14%로 하고 요거 초과되는 부분은 사실상 종합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하러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라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세법을 갖다가 정하는 데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 이게 그 관련된 설명입니다. 근데 세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보시면 비교 산출세액이라고 해서 둘 중에 큰 걸로 해가지고 세금을 때리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종합과세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분리과세되는 방식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요.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이 내용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느냐라는 건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아마 여러분께서 예금편 보시면 제일 까다롭다라고 여기는 부분이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 설명되는 전반적인 것들은요. 어떠한 그 특징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제가 누누이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내용 갖다가 보기 위해서는요. 그 사전에 일정한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예를 봐야지 이해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 제시되고 있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있잖아요. 얘는 중간 것들이 생략된 채로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상당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수준의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어떤 자격시험을 갖다가 준비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제 금융상식이라고 하니까 상식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특정한 일부 파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요. 자, 그런데 보시면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 추가 여부 계산 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 가산하지 않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또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배당소득 관련했을 때는 특이한 내용이 등장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냐면 귀속법인세라는 건 어떠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개인 사업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개인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을 소득세 과세하고 끝난다라고 했었잖아요. 반면에 내가 주식회사 땡땡 상사를 만들었다. 거기에서 뭔가 벌어들였다라고 한다면 벌어들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내고 내가 그 회사의 주주였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배당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다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특이하게도 귀속법인세라는 것을 갖다가 가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가산한다. 자, 그러면 배당소득은 무조건 얘를 갖다가 가산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그렇진 않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내용 갖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다음 이후에 종합소득을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할 때 얘를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공부하면 상당히 헷갈려요. 상당히. 자, 이것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 자, 종합과세되는 기준금액 2천만 원 초과 여부 계산 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 가산하지 않는 금액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자소득이 있습니다. 얼마냐? 1천만 원. 그 다음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배당소득. 배당으로 해서 순수하게 받은 거 있잖아요. 그 받은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면 1,200만 원이 있습니다. 1,200만 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합과세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2천만 원이 초과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금융소득이. 그러면 두 가지 더해보세요. 그럼 2,200만 원입니다. 요 배당소득 1,200만 원 내가 이제 받은 건데 요 받은 금액 관련했을 때 1,200만 원을 갖다가 지금 반영했잖아요. 뭐는 집어넣지 않았어요. 귀속법인세라는 개념은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자와 배당을 더했을 때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그때는 배당소득 관련했을 때는 귀속법인세 반영하지 않고 귀속법인세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배당가산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귀속법인세를 거기다 가산할 거냐 더할 거냐 그 얘기를 여기서는 그냥 배당소득에 대해서 배당가산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냥 요거 계산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은 거 가지고 계산하겠다라는 게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2,2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전개되는 계산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배당소득을 계산할 때 그냥 단순히 1200만 원으로 하지 않고 여기에 귀속법인세를 다시 얹어서 계산합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온 거예요. 여기. 여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 가산 그로스업 금액을 금융소득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요 얘기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 귀속법인세라는 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로스업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로스업 배당 가산 금액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배당 가산, 그로스업, 그 다음에 귀속법인세 다 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 자, 1차적으로 금융소득에 대해서 2천만 원 초과율을 판단할 때는 얘는 그냥 순수하게 받은 금액만 가지고 계산한다. 귀속법인세, 배당 가산에 그거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데 두 개를 더해서 2천만 원 넘었더니 이후에 종합소득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순수하게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배당 가산, 그로스업, 귀속법인세까지 고려해서 계산 때린다.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이거.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요거 2천만 원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종합과세 한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기준금액 2천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 그냥 원천징수하고 그러니까 원천징수 한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 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합과세를 합니다. 근데 교재 여기서는 뭐 요것만 이제 설명을 해줬죠. 요것만. 그래서 말로는 전체를 종합과세한다라고 돼 있지만 실제는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반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종합과세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종합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사실상 14%로 원천징수하는 부분이구나. 분리과세하는 거랑 똑같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출자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또 머리가 아파요.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건데요. 지금 예외적으로 출자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 기준금액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종합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예외적인 그런 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라고 하면 기준된 금액 얼마? 2천만 원이 있으면 2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초과된다라고 한다면 종합과세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분리과세를 하는 겁니다. 즉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소득은 2천만 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종합 과세하겠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천만 안 됐는데도. 아주 특이한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출자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죠. 원래는 2천만 원 넘어야지 종합과세하는데 얘는 특이하게도 배당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얘를 2천만 원 안 되는 상황에서도 종합과세하겠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A가 혼자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내고 개인이 고깃집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혼자 열었어. 이걸 갖다 보통 이제 단독 사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공동사업이라고 합니다. 공동사업.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어요. A랑 B가 각각 얼마씩 출자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들였다. 근데 지분이 50대 50이었다라고 한다면 공동사업에서 벌어들인 부분을 갖다가 50대 50으로 나눠요. 그렇게 해서 처리합니다. 그게 공동사업자입니다. 공동사업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는 돈이 많아요. 반면에 B는 돈은 없어요. 그런데 기술은 있어요. 기술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차를 갖다가 잘 고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A랑 B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갖고 있는 장점을 연결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B는 돈을 내고 A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같이 해요. 이걸 출자 공동사업이라고 합니다. 출자 공동사업.
그럼 여기서 출자 공동사업자로부터 배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 A가 B로부터 뭔가 배당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형식은 배당을 띄고 있지만 사실상 뭐랑 비슷하냐면 사업소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사업소득 성격하고. 만약에 여러분께서 사업소득을 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열심히 자기 나름의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요. 1,000만 원을 갖다 벌었다라는 거예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벌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1,000만 원 번 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1,000만 원을 벌었던, 심지어 600을 벌었던, 700을 벌었던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 사업소득자는요, 자기가 번 거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는 형식은 어떻게 띄고 있냐면 배당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전반적인 설명이 이자와 배당소득 관련했을 때는 원천징수하고 그 기준되는 금액이 2천만 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예, 어떻게 해요? 원천징수를 그냥 별도의 세금 신고 없이 그냥 끝내버려요. 그러면 비교했을 때 얘랑 비교했을 때 갑은 자기 나름의 특정한 사업소득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1,000만 원 벌었다라고 한다면 1,000만 원에 대해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다른 소득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얘는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원천징수 그냥 끝내버렸다라고 한다면 형평성 문제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자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의 경우에서는 이거는 사업소득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설사 금액이 2천만 원 안 된다 하더라도 초과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득과 전부 다 해가지고 종합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근데 원천징수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25%예요. 25%. 주의하세요. 다른 것들은 일반적인 소득에 대해서 14%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얘는 25%로 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큰 테두리가 어떻게 되냐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얘가 소개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비록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진 않았는데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이 있다. 그럼 걔를 갖다가 그냥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세를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으로 보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국내에 어떤 특정한 금융회사에 돈을 맡겨놓고 나중에 만기가 돼서 찾았다라고 한다면 이자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국외에서 이자나 배당 성격으로 해서 뭔가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를 갖다가 만약 별도로 원천징수도 하지도 않고 그냥 놔둔다라고 한다면 다른 국내에서 이렇게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고 원천징수 당한 사람에 비해서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금융소득이 있다고 한다면 얘는 그냥 종합과세를 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아시겠죠? 그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교재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의미는 그런 거예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자, 여기 보시면 국내에서 받은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으로서 뭐뭐에 따라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 어떻게 할 거냐? 얘도 종합과세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 2천만 원 넘으면 당연히 종합과세하는데 설사 2천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별도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종합과세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의미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2천만 원 초과입업 판단 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자, 일반적인 은행에 돈을 맡겨서 이자를 1천만 원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았는데 국외로부터 받은 금융소득이 있었습니다. 그게 300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비상장 법인으로부터 받았어요. 이게 80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얘 어떻게 할 거냐? 얘 다 더하겠대. 다 더하면 2,1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국내에서 원천 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합산을 해요. 얘도 더해서 아 이렇게 했더니 2100만 원이구나. 전체를 다 금융소득 종합과세해야지 이렇게 판단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교재에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배당이 500만 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 더해보시면 18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면 2000만 원 갖다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하지 않겠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얘와 얘는 종합과세 안 해요. 그렇지만 요거 있죠. 요거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있잖아요. 얘는 전체적으로 1800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2000만 원 안 되기 때문에 얘도 그냥 종합과세하지 않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얘를 갖다가 과세하는 부분에 있어서 방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2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분리과세 해버리겠지만 얘는 설사 어떻게 해요? 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얘는 종합과세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은. 예. 교재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도대체 얘가 무슨 뜻이지?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이런 뜻입니다. 자, 이번에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방법이라고 나오는데 둘 중에 큰 걸로 해서 세금을 갖다가 계산합니다.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1번과 2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세요. 여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2천만원을 뺍니다. 그리고 기본세율을 때려요. 그리고 2천만원에다가 14%로 원천징수한 세율을 갖다 곱합니다. 자, 이번에는 금융소득 관련했을 때 여기 금액이 있거든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얘를 빼요. 그리고 기본세율을 곱한 다음에 요거 관련했을 때는 14%로 해서 세율을 또 곱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보세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준되는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초과된다라고 하면 전체를 금융소득에 대해서 종합과세한다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종합과세를 다 하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는 2천만 원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한 세부담을 갖다가 늘어나는 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로 해서 반영을 하고요. 원천징수 세율로 반영을 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하겠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2천만 원까지는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을 빼버렸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에서 이걸 빼요. 얘는 별도로 해서 원천징수 세율을 반영했으니 여기서 빼야 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겁니다. 누군가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 원천징수된 금액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자와 배당이 이 사람이 2천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는 언제 알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를 다 더해보니 2천만 원 넘는지 그때 가서 하는 거죠.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할까요? 평소에는 2천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를 모르니까 이자나 배당 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그냥 무조건 14%로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14%로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걸 갖다가 1년치를 토탈로 내보니까 2천만 원 넘네? 그러면 그거 관련했을 때 종합과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종합과세를 하면은 언제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서 전체적인 세부담이 늘어나느냐라는 건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다른 소득도 많기 때문에 이걸 갖다 다 합산을 하게 되면 세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늘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진 않아. 무슨 얘기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자와 배당을 더해서 한 6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완전 실패예요. 그래서 매출도 별로 없는데 경비만 많이 나갔어요. 예를 들어서 전체 매출은 1억인데 경비가 한 3억 나갔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1번처럼 계산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느냐.
요 타소득이 마이너스가 떠요. 그러면 기존에 이자와 배당이 있는데 얘와 얘를 더하면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어버립니다. 요 소득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전체 2억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2억과 그 다음에 6천만 원을 더해서 종합과세하는 게 맞는데 지금처럼 얘보다 얘가 더 커요. 경비가. 그러면 마이너스 2억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와 얘를 더하면 계속 마이너스예요. 만약 이 경우에 있어서 종합과세를 해버린다. 1번처럼 계산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내가 냈던 세금을 원천징수 했을 때 냈던 세금 있잖아요. 그거를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너무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네가 원천징수 당한 세액만큼은 돌려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식.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금융소득 총수익 금액의 14%로 되어 있잖아요. 요 앞에 나온 건 뭐냐라고 하면 전체 종합소득 과세표준 중에서 금융소득을 뺀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업소득 순수한 그것만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금융소득 관련했을 때는 14%로 해서 계산해가지고 얘를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조상 어떻게 되냐면 구조상 요 금액만큼은 최소한 납부가 되도록 돌려주지 않도록 계산이 돼요.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아무튼 왜 이 두 가지 식이 등장해서 둘 중에 큰 걸로 계산을 합니까? 라는 건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 그러니까 종합과세 된다라고 해서 언제나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네 그렇진 않고요. 만약 얘가 마이너스가 뜬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돌려주고 싶진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 식이 등장을 한 겁니다. 최소한 이자와 배당 관련했을 때의 원천징수된 세액만큼은 못 돌려주겠다. 실제 계산하면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그런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자세하게 보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우리는 계산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중에 큰 걸로 해서 세액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세표준과 세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이거는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기준이 돼서 세율을 곱한 다음에 뭔가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고깃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얼마냐? 이게 한 2억 정도 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업 지출 내용이 뭐가 있었느냐? 월세 나가죠. 인건비 발생됩니다. 여러 가지 식자재 구입하면서 또 비용이 지출이 된단 말이죠. 그게 1억하고도 한 4천만 원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벌어들인 게 얼마예요? 6천만 원이 되겠죠? 6천만 원. 요 6천만 원을 뭐라고 하냐면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땡땡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어떤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벌어들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바로 그 세율을 곱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건 종합소득금액일 뿐이고 여기에다가 종합소득 공제를 뺍니다. 공제를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빼주는 게 있어요. 그게 만약에 대략 한 천만 원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얼마냐?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5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때리면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세액 공제와 감면이 있어요. 감면 깎아주는 거. 그러면 결정세액이 마지막으로 이제 또 나와요.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단계가 약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이거를 전체적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어라.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전체 흐름에서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쯤이냐 그거 갖다 파악을 해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그 신용카드 관련했을 때 제가 소득공제와 그리고 세액공제가 있는데 이게 약간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위치하는 바가 다르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상의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기에 종합소득 공제라고 있잖아요. 요게 바로 뭐냐라고 하면 그때 말씀드렸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아시겠죠?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업자들한테는 안 해주고요. 근로소득자 한해서만 해줍니다. 아무튼 위치는 이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라는 것은 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세금의 절감효과 계산하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요거냐 요거냐가 그래서 의미상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아무튼 지금 과세표준은 요기쯤 해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얘를 통해서 세율을 갖다 곱한 다음에 산출세를 계산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12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6%죠. 만약에 4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체가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원에 속한 세율이 15%라고 돼 있잖아요. 1200초가 460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곱하기 15%를 다 때려 넣느냐? 아니에요. 그렇게는 안 하고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각각의 단계를 갖다가 다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1200까지는 1200만 원 곱하기는 6%까지 계산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4600까지 그 구간인데 지금 이게 4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4천만 원. 그러니까 4600에서 1200 사이의 구간이 4천이란 말이에요. 4천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냐라고 하면 15%를 적용합니다. 지금 계산해 보시면 4천에서 1200 빼면은 2800만 원이잖아요. 2800에 대해서 15%를 곱해가지고 계산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식이 계산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면 요거 따로 계산하니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계산을 갖다가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누진 공제액을 반영을 해요. 무슨 얘기냐.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계산하면 번거로우니까 4천만 원에 전체를 다 15%로 때려서 계산해요. 15%.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1200까지는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가 맞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라고 했잖아요. 6%. 그러면 얼마를 더한 거예요? 1200에 곱하기 15에서 6% 빼면 15%에서 6%를 빼게 되면 9%만큼을 더 많이 한 거잖아요. 개를 계산하면 얼마가 나냐면 108만 원이 나와요. 108만 원. 그래서 전체 요거를 갖다 곱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요 9%만큼을 빼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계산이 빠르다라는 거죠. 그게 이렇게 구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제시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속산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8천만 원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8천만 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이거 다 일일이 계산해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놓고 1200까지 6%, 그 다음에 4600까지로 해서 15%, 다시 4600에서 8천만 원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24% 또 계산해야 되니까 하나, 둘, 세 개를 계산해서 합산해야 되잖아요. 어우, 번거로워. 어떻게 하냐면 그냥 8천에 곱하기 24%를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522만 원을 빼버리면 쉽게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교재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해서 7단계 초과 내준 세율로 반영이 돼 있죠. 세율도 6%부터 해서 15, 24, 35, 38, 40, 42%로 돼 있는데 과연 이 내용이 지금도 맞는가라는 건데 안 맞습니다. 지금은 안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여기에 한 칸이 더 있어요. 한 칸이 더 있어서 최고 세율이 45%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설사 우리 교재에서 잘못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걔를 별도로 수정하지 않겠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수정사항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거 관련했을 때 수정 안 할게요. 다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복잡하냐? 윗단계면 그러겠지만 지금 우리 문제는 대부분 여기 안에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교재는 7단계 초과 누진 세율로 해서 최고가 42%로 돼 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비교해 봤을 때 8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면서 45%가 최고 세율이에요.
자, 그거는 참고만 해주시고 일단 여기에 나온 대로 우리가 학습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와 납부 관련했을 때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 신고,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1년간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를 해야 돼요. 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금액에 상관하지 않고 더한다라고 했었습니다. 또 하나 금액에 상관하지 않는 것도 뭐였어요? 출자 공동사업자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발생연도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X1년 여기가 X2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벌어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신고한다는 거예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라고 해서 6월 31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자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그냥 교재 나온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가산세는 뭔가 의무를 갖다 이행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뭔가 덧붙여져서 세금을 더 내도록 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돼 있죠.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 납부 불성실 납부 안 했다는 겁니다. 이거 해가지고 더 원래 내야 될 세금에 얹어가지고 납부하도록 되는 거죠. 자, 이번에 그 사례를 보시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비교 과세되는 사례라고 해서 나오는데 소목적상 의의가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어렵게 출제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례 정도들은 다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나마 아 그렇다라는 정도로 알 수 있는데 세 번째 나와 있는 사례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례 보시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이 있다라고 했어요. 14% 이자소득만 있다라고 돼 있죠. 은행 예금의 이자가 5천만 원, 회사채 이자가 5천만 원, 세금의대 종합저축의 이자가 5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 1단계에서는 기준 금액을 갖다 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했었죠.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는지 여부를 갖다가 따져봐라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따지기 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비과세되는 거 빼고 분리과세되는 거 뺀다라고 했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제시된 내용 중에서 비과세나 분리과세되는 거 있는지 먼저 고려를 해야 돼요. 세금의대 종합저축의 이자가 500이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조특법상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제껴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이자 5천만 원과 회사채 이자 5천만 원. 그 다음에 종합소득공제는 510만 원에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일단 두 가지를 더해보시면은 1억이잖아요. 1억이니까 2천만 원 초과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 보시면 자 여기서 2천만 원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뺀다라고 했었습니다. 2천만 원 뺀다. 왜냐하면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관련된 세율로 고려해가지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짜 종합과세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여기 보시면 자 1억에서 2천만 원 빼버리면 얼마가 되냐? 8천. 거기에서 종합 그 지금 내용 보시면은 종합소득공제가 510만 원 있으니까 걔를 뺍니다. 왜 뺀다라고 했어요? 걔를 갖다 빼야지 진정한 과세 표준이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기본 세율을 갖다 곱한 다음에 여기서 누진 세율을 갖다 뺍니다. 속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천만 원에다가 14%를 해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종합과세하기 위해서 거기에 원천징수세율을 갖다 14% 반영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렇게 나눠보시면 돼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이거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8천만 원에서 510만 원 빼가지고 기본세율을 반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8천에서 510만 원 빼면은 이 금액이잖아요. 이 금액이 우리가 이제 과세표준을 갖다가 구분한다라고 하면 1200만 원. 1200에서 4600만 원 그리고 8800만 원 이렇게 나누는데
7,490만 원은 여기쯤에 있는 겁니다. 여기쯤에. 그러면 세율을 갖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6%, 15%, 24% 적용하는 거니까 24%를 적용합니다. 근데 원래는 각각의 단계마다 다 계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24%를 전체를 곱한 다음에 얼마를 빼요? 거기에 누진공제 522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요거 계산한 거는 280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곱하기 14% 하면은. 그래서 얘와 얘를 다 더해서 계산해 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순수하게 그냥 원천징수됐던 금액만 계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이자와 그 다음에 회사채 이자 이거 은행에서 받은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업소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받은 금액에다가 원천징수세를 곱하면 1,400이 나와요. 이렇게 했을 때 둘 중에 큰 걸로 해서 세금 계산한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거요? 1,555만 6천 원이 이제 여기 산출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아, 이게 무슨 얘기지? 감이 안 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원래 1억이잖아요. 1억에서 2천만 원 부분은 여기로 살짝 뺍니다. 그러니까 전체 1억에서 2천만 원 일로 살짝 뺐으니까 8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여기 510만 원 빼가지고 계산하는데 이 구간이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냐? 24%. 24% 다 곱한 다음에 거기에 누진공제가 522만 원이니까 걔를 빼서 계산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것은 금융소득 관련했을 때 얘네들이 원천징수된 세액을 갖다 별도로 계산해서 둘 중에 큰 걸로 얼마의 그 세액이 나오는지 검토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예금 이자와 회사채 이자만 있을 때 그래요. 그렇다면 두 번째 사례는 어떻게 되냐?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업소득. 똑같이 종합소득 공제는 510만 원 있다라고 해서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천만 원 추가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이거 보니까 되죠. 되는구나. 특별히 다른 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얘가 소득세법상 아니면 조특법상 비과세나 분리과세 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전체에 대해서 다 얘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계산 어떻게 하느냐? 자, 보시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6천만 원이죠. 은행 이자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해가지고 나와 있는 산출세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이 중에서 2천만 원은 원천징수세율로 해서 빼버린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남은 금액 얼마죠? 4천만 원 있죠? 4천만 원은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요거에다가 이건 6천에서 2천을 뺀 겁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을 해서 3천이 있어요. 이어서 종합소득 공제를 갖다가 뺍니다. 두 가지 더하면 7천이죠. 얘를 빼면 6,490만 원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4,600에서 8,800 사이의 금액이니까 얼마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24%. 거기다가 누진공제 522만 원 빼고요. 요거는 이렇게 해서 계산됩니다. 그래서 다 더해봤더니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금융소득 관련했을 때 원천징수세율로 해서 그 금액을 갖다가 따로 구분해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럼 보세요. 금융소득만 따로 띄워가지고 계산하면 요거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이 3천만 원 있으니까 3천만 원에서 510만 원 뺀 다음에 기본세율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 금액이에요. 요거 뺐으니까. 그 다음에 15%에서 누진공제 108만 원 빼가지고 계산합니다. 요거는 6천에서 14% 계산하시면 요 금액 되고. 그래서 계산하면 요 금액이 되는데 둘 중에 큰 걸로 해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었으니까 1,315만 6천 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정도의 수준만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사례 3번은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이 정도면은 웬만한 그 세무회계 시험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배당세액 공제액을 계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배당세액 공제라고 돼요. 배당세액 공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귀속법인세를 위에다 더하고
나중에 밑에 가서 세액 공제를 해서 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빼는 걸 뭐라고 하냐면 배당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그것까지 다 계산하래요. 그럼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2천만 원 초과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겠죠. 비상장 법인의 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 배당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예 다 더하면 2천만 원 넘는 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금액에 별도로 5천만 원이 있고 종합소득 공제는 510만 원에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 비상장 법인의 배당 관련했을 때 이게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초과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지금까지는 이자와 배당을 더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합계를 내서 2천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이것만 따졌는데 배당 소득이 등장을 하게 되면 약간 주의를 해야 됩니다. 2천만 원 초과 여부도 따져야 되겠지만 요게 금액을 갖다가 어떤 순서로 해서 집어넣느냐 이것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먼저 2천만 원까지 해당 금액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먼저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이자 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배당 소득으로 해서 집어넣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자가 2천만 원과 1천만 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있으니까 3천만 원 먼저 집어넣어요.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장 법인의 배당이 3천만 원 있죠? 그러면 이걸 그 다음으로 집어넣어요. 그러면 전체가 한 6천만 원으로 해서 금융소득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첫 번째 밑 바닥에 까는 거는 이자, 그 다음이 배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면 2천만 원을 여기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 배당이 2천만 원 초과를 전체를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가 깔려 있는지 요거에 따라서 그 계산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재는 그와 관련했을 때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다만 우리 교재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더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게요. 다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자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을 배당을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 잠깐 제가 그냥 바꿔볼게요. 순전히 참고 목적으로만 봐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자가 그냥 제가 요 문제를 살짝 바꿀게요. 요게 아니라 요거라고 그냥 가정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자가 단순히 천만 원. 그 다음에 배당이 삼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요게 약간 계산하는 데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제가 먼저 이자를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천만 원 먼저 깔겠죠. 천만 원. 근데 기준 금액은 2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2천만 원. 그 다음에 배당을 깔아요. 배당을 깔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전체가 4천만 원이 될 텐데 3천만 원은 이렇게 여기 3천만 원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이렇게 2천만 원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깔린 애와 그 위로 해서 들어간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나중에 계산할 때 약간 다르게 이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들이 여기서 사례로 해서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슈가 되진 않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 너무 힘들어요, 보면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소득에 대해서 계산하면 동그라미 1번과 2번과 3번을 다 더했을 때 6천만 원이 되니까 아, 2천만 원 초과하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천만 원은 무조건 뺀다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얘는 형식적으로 원천징수세율로 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그냥 뺍니다. 그리고 기준 초과 금액은 이자와 그로스업 제외 배당, 그로스업 대상 순으로 해서 적용한다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이렇게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B커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요 얘기예요. 요 얘기.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배당이라고 받은 소득 중에서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 소득도 있고 그로스업 배당이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판단 어떻게 합니까? 원래는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은 세법에 이렇게 쭉 내용 공부하시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만약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그 각각의 그 납세자에게 통보를 할 때 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는 그와 관련된 설명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로스업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순으로 해서 적용되는데 우리의 교재의 내용은 다 이걸로 해서 판단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까지 끼게 되면은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이자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배당을 집어넣었더니 2천만 원 초과되는 여기 위에 위쪽에 배당 소득이 들어갔다. 그러니까 얘는 배당 가산액은 전체 3천만 원이 그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배당 가산액 귀속 법인세는 얼마를 갖다가 가산하느냐. 11%를 갖다가 곱합니다. 왜 1%가 나옵니까? 이거에 대해서 따지지 마세요. 실제는 어떤 복잡한 식으로 해서 계산된 그 결과가 이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까지 고민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우리는 계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배당 가산액이 11%다. 이렇게만 정리하면 끝. 자, 그러면 말씀드렸죠. 제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냥 순수하게 받은 것만 가지고 계산한다. 그런데 밑에 배당 가산액을 곱해서 요 금액을 구하는 이유는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에 보면 얘까지 포함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으로 해서 엄청난 또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원래는 1번, 2번, 3번을 더했을 때 6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천만 원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을 갖다 반영해서 처리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천만 원 곱하기 14%에서 떼고 요게 4천을 반영한 이유는 6천에서 2천을 빼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된 거예요. 자, 그런데 계산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단순하게 6천에서 2천을 뺀 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들어갔느냐? 귀속 법인세, 배당 가산액까지 더 얹어졌다라는 겁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요거. 왜 주의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 앞에서 봤던 문제가 있잖아요. 앞에서 봤던 거. 지금 요거는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만 6천만 원이었어요. 똑같은 6천만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귀속 법인세, 배당 가산액 이런 얘기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례 3번에서는 똑같은 6천만 원이지만 여기서 배당 소득이 있고 그 배당 소득 관련했을 때 귀속 법인세 배당 가산액을 곱하기 11%에서 반영했잖아요. 그 금액까지 여기 얹어요.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사업 소득 관련했을 때 5천만 원을 갖다 더하고요. 그래서 전체를 계산을 해 보면 여기서 요거 더하게 되면은 9천 그다음에 그리고 9,330만 원에서 510만 원을 갖다 빼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우리 구간에서 얼마가 들었냐면 8,800 초가 1억 5천 사이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35%를 갖다 반영을 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누진 공제액이 1,490만 원이 있어서 걔를 빼가지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거 외우는 것도 힘든데, 누진 그 공제까지 전부 다 외워야 됩니까? 라는 건데요. 우리 예전에 출제됐던 기출문제에서는 누진 공제액은 제시해줬습니다. 대신 뭐는 제시 안 해줬어요? 각각의 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세율은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한다라고 하면 1200, 그 다음에 4600, 8800, 1억 5천 여기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6%, 15%, 24%, 35% 구간까지 여기까지는 보실 필요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합니다. 이번에는 분리과세를 보시는데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단순히 사업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 510만 원 빼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600에서 8,800 사이 구간이니까 15%를 적용하고 누진공제 108만 원을 뺍니다. 그 다음에 원천징수됐던 세율을 갖다 곱해야 되잖아요. 보세요.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천징수 세율이 몇 프로다? 14%가 아니라 25%다. 그렇다면
위에서 계산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14% 계산하는데 밑에서는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갖다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25%, 비영업대금액은 25%로 한다는 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자와 배당에 대해서는 14%로 원천징수하는데 여기에 5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이라고 된 것은 이런 거죠. 예금 이자와 그 다음에 비상장 법인의 배당을 더한 것이잖아요. 보세요. 이 위에서 계산할 때는 귀속법인세 배당 가산액 330만 원 더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순수한 그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14%로 때립니다. 왜? 이거는 330만 원은 사실상 내가 더 받은 개념이 아니라 그냥 가상의 금액이에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가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걸 고려하지만 밑에서는 실제 내가 원천징수됐던 세율을 갖다가 곱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330만 원 고려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은 금액만 놓고 14%로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이 이게 나와요. 그러면 둘 중에 큰 걸로 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얘가 된다는 거죠.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배당 가산액 귀속법인세 계산할 때는 요거는 반영해요. 요거는. 그런데 밑에 분리과세 방식에 보시면 거기서는 그걸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이 있다라고 한다면 걔는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25%를 별도로 계산한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배당세액 공제 계산하는 거 보시면 일단 배당 가산액 3천만 원에 곱하기 11%를 곱해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계산할 때는 요걸 들어가지만 배당세 공제 밑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과세표준에다가 세율 곱하고 산출세액에서 세액 감면 공제 빼고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여기 세액 공제 부분에서 계산할 때는 무조건 곱하기 11% 한 걸로 빼주는 게 아니라 위에 얘와 얘 사이에서의 차익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요거 있죠. 요 금액 둘 중에 적은 금액을 놓고 계산합니다. 적은 거예요. 이건 적은 거. 위에서는 큰 거, 밑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한 금액을 배당세액 공제로 해서 빼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라는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관련된 내용 갖다가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사례 1, 2, 3까지 대충 알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정도 수준에서 동일한 형태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연습을 여러 차례 했을 때 충분히 계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끝까지 공부하세요. 그런데 만약 1번과 2번은 알겠는데 3번은 너무 머리 아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라고 한다면 혹시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스킵하셔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 너무 어려운 수준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종합과세되는 방식과 분리과세되는 방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 중에 큰 걸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시험장 갔더니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두 개 다 계산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걔는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지금 세 가지 사례에서 계속 비교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크나요? 종합과세되는 방식이 더 크게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만약 시간이 너무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해보시라는 거지. 예. 아시겠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둘 중에 어떤 색이 더 크다라고 하냐면 종합과세되는 방식으로 해서 계산했을 때가 더 커요. 아시겠죠?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에서 뭐 마이너스가 난다든지 그러면 예가 더 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사례는 그것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너무 없다. 시험 문제 갔는데 시험장에서 요 문제가 나왔는데 두 개 다 풀기엔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면 하나의 방법만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기억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풀어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 상당히 엄청난 내용 갖다가 공부했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금융소득 관련했을 때 비과세 되는 거, 그 다음에 분리과세 되는 거 이런 것들 제외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종합과세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방법의 구체적인 1, 2, 3 사례를 갖다가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마지막 파트 자금세탁 방지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